Subscribe me. 토이 레인저 가위손의 비밀. 응? 가엽게도. 라미, 웬 한숨이야?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? 맥스, 너 그 소문 못 들었어? 무슨 소문? 글쎄, 밤마다 머리카락을 잘라가는 가위손 귀신이 나타난대. 귀신? 거짓말하지 마, 라미. 귀신이 어딨냐? 아니야, 정말이라고. 내 친구 제인 알지? 어. 제인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져 있었대. 에이, 자다가 껌이라도 붙었던 거 아니야?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카락을 잘라놓고 부끄러워서 둘러대는 거겠지. 아니야, 가위손 귀신에게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. 에이, 너무 걱정하지 마, 라미. 세상에 귀신은 없다고. 맥스! 맥스! 아! 가위손 귀신! 창문 좀 열어보거라, 어서! 어? 아, 밥 할아버지?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? 맥스, 악당 장난감이 나타났다. 어서 출동해야 해! 네? 한밤중인데요? 잠도 없대요? 정의의 용사에게 낮밤이 어디 있냐? 걔 이름이 뭐더라? 누구요? 그래, 라미. 라미가 위험하다고. 네? 라미가요? 라미, 라미를 구해야 해! 맥스,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? 자, 이걸 타고 가거라. 진작 주시지! 라미! 폼은 나보다 좀 낫군 그래. 라미! 라미! 뭐야? 이 나무들은? 맥스, 괜찮아? 어. 가만두지 않겠다. 얍! 맥스, 이제 우리에게 맡겨! 윌리? 그 머리카락색은 왜 저래? 이상해. 패션하고는? 아깐 분명히 머리카락이 없었거든? 설마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든 거야? 으악!
윌리. 내 머리카락을 자르다니. 용서 못해.